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이 책은 구어책인 줄은 다 아시겠죠, 그죠? 6학년 1학기 책. 1954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던 책이고요. 흑백으로 나왔고 안에 내용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맨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맨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단기 4287년 3월 1일. 자, 인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박음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단기 4287년 3월 5일 펴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가격은,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봅시다. 20판. 옛날 우리 초등학교까지는 20판을 썼죠, 그죠? 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1원 50판, 그러니까 100판이 1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판. 자, 10 빼면 2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2원. 또 10 빼면 20원. 하여튼 뭐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은 이, 펴낸 이 문교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위에는 뭐 영어로 되어 있죠, 그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뭐 왼쪽에 번역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책을 가지고 뭐 촛불을 옛날에는 초로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촛불에 뭐 탔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빵구가 나가있죠, 그죠? 이 책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은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 운끄라에 들어가 있네요. 에서 기증한 종이로 박은 것입니다. 박았다고 적혀있네요, 그죠? 우리는 이 고마운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을 부흥, 재건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 뭐, 영어로 적혀 있는 거면 같은 내용이겠죠. This book was printed with paper. 뒤에 뭐, 줄여들어서, 거쳐서 희미해서 안 보이네요. By the United Nations Korean 어쩌고 저쩌고 에이전시 어쩌고 저쩌고 We can show our gratitude for the kind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 웅크라 하는 데서 기증된 종이로, 종이도 귀했겠죠, 그 당시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종이를 지원해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0판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뭐 찢어져가 있지만은, 자, 학습 문제 뭐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봄, 일봄, 봄의 자연을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써봅시다.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잠자던 벌레와 식물의 이야기를 동화로 써봅시다. 이 봄이 올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뭐 1과 2과 3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11과를 한번 볼까요? 자, 11과는 뭐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귀리 부인. 요즘은 퀴리 부인이라 가지고, 그죠? 퀴리 부인 이렇게 되겠네요. 한자도 섞여가 있네, 그죠?
길이 보이는 폴란드 아닌가요? 그죠? 나라 서울 왈소우가 어딨노? 어떤 중학교 물리학 선생의 딸로, 그러니까 폴란드 나라 서울 이라니까 폴란드 나라 수도란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서울 가면 우리나라인데, 자, 수도 왈소우, 자, 왈소우의 어떤 중학교 물리학 선생의 딸로 태어났다. 이름을 말이라고 한다. 말이 되겠죠. 아버지는 항상 연구에만 뜻을 두고 살림에 어두웠기 때문에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다. 빚을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그러면 자, 시권은 서울 탈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서울 탈환. 인천의 상륙 진격하였다. 뭐고 이거? 인천의 상륙 진격하였다는 유엔 해병대와 우리 해병대는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서울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산군들이 미치 광이처럼 휘두르는 총칼 밑에서 가진 모욕과 온갖 위협으로 들먹이고 시달려 죽지 못해 목숨을 잃어온 시민들이 그 얼마나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을까. 9월 15일 오전 8시 여기는 받침이 리을비읍이 아니고 그냥 디얼로 되어 있네요.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를 직접 지휘하여 불과 30분 만에 인천 상륙을 감행하였다. 분명히 우리 연합군이 서울을 도로 찾으러 인천에 상륙하여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방공 숫자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죠. 자, 숫자는 처음 나온 페이지를 표시함. 자, 처음 나오는 페이지. 102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죠? 가정, 이런 얘기죠. 가정, 가족, 50페이지, 각각 66페이지. 요즘 말로 하면 색인,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별로 재미없으니까. 뭐 옛날 책이니까 재밌을 리가 없겠죠, 그죠? 구간은 8월 15일, 뭐, 이렇게 되겠죠. 단기 4,207, 지금은 이제 쓰기를 쓰는데 단기로 사용하죠, 그죠? 단기. 이렇게 맨 뒤에 보면 단기, 4,287, 여기서 2,333을 빼면은, 그죠? 1954년 3월 1일에 책을 박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박았다. 자, 8월 15일 당기 4,278년 8월 15일 낮 12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일본 임금의 목소리는 어쩐 일인지 벅차량하게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어머니의 대답은 안 하시고 잠자코 있으라고 손을 내어저으시며 좀더 라디오 앞으로 바싹 다가인데 닭, 아, 이렇게 저는 앉으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머니가 그처럼 열심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8.15 광복절이죠, 그죠? 그래서 그날이 뭐냐 하면 일제. 그러니까 뭐 8월 15일 광복절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뭐 인천 상륙작전 뭐6.25 이런 것도 나오네, 그죠? 그래서 8.15 광복절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서 광복을 했는 거죠, 그죠? 쭉 한번 봅시다. 이런 뭐 이런 하여튼 벌레들이 여기는 이제 자연과 뭐 과학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그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 도이치의 공격을 받아 국가 어쩌고 저쩌고 흥망이 갈리려는 위급한 때였다. 너무 딱딱하네, 그죠? 자, 여기는 또 뭐가 나왔나 봅시다. 살려는 노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살려는 노력. 벌과 꽃 이렇게 되네요. 자, 여름날 아침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름날 아침에 농촌의 들과 동산을 거느리고 인느라면인데 인느라면 벌떼들이 꽃밭에서 붕붕 하는 소리가 들을 것이요. 꽃밭에 가까이 가보면 벌들이 꽃밭에서 바쁜 듯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재미없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쭉 있네, 그죠? 시를 한번 볼까요? 조그만 하늘 들국화 필 무렵에 가득 담갔던 김치를 아카시아 필 무렵에 다 먹어버렸다. 뭐 지은이도 이름도 안 나가 있네, 그죠?
꿈속에 묻었던 이 빈독을 엄마와 누나가 맞들어 소나기 잘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 드러내 놓았다. 아무나 알아맞혀 보아라, 이 빈독에. 언제 누가 무엇을 가득 채워 주었나. 그렇다. 이른 저녁마다 내리는 소나기가 하늘을 가득 채워 주었다. 동그랗게 조그만 이 하늘에도 제법 고운 구름이 잘또 떠돈다. 좋은 시네, 그죠? 재밌는 게나 첫여름 더운 날 오후에 구름을 보는 재미 참. 아침에 없던 구름이 오후에만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자, 이 내용이 뭐 조금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특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유튜버들은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말이 필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스포츠, 뭐 이런 거. 자, 하여튼 말을 잘해야지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말하기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회사에 허윤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에 말썽이 많이 생겨서 곧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대편에서 이름을 물어왔을 때 허윤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예, 허윤희 씨이셔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닙니다. 윤입니다 라고 고쳐서 말하여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 선생님이시군요. 이리하여 허윤이라는 사원은 이름이 그저 윤이 올시다 하고 윤에 특별히 힘을 주어서 똑똑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저편에서 아 실수했습니다. 고저 윤씨로군요. 아주 미안한 듯이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전화도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희극이 가끔 일어나지만 라디오 방송에는 더욱 분명하지 않은 말이 나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면 그림은 전부 다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죠? 흑백으로 되어 있고. 신문에 대한 내용도 있고, 라디오, 뭐 방송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희곡이네요, 그죠? 자, 희곡. 재미는 없습니다. 소설도 없고. 끝나고, 그죠? 그 장기간 뭐 일제치하에 있을 거, 그죠? 1910년에 뭐, 우리가 일제에 들어가서, 일제치하에 있다가 57년, 그래, 54년, 57년에 54년. 54년이죠. 54년. 그러니까 44년. 44년 동안 뭐 우리 책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글로 해가 새로 발간된 책인데 이것도 뭐 국제연합이죠. 그죠? 국제연합에서 종이를 주어서 국제연합 한국재건이요. 근데 국제연합에서 이 책을 종이를, 책이 아니고 종이를 기증해서 책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겠죠. 문교부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찢어져 있네요. 그죠? 찢어져 있고. 그리고 이책그 표지가, 자, 오래되니까 아주 이거 종이 질이 안 좋네. 그죠? 자, 여기 책도 읽어보면 여기다가 촌농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서 책에 그때 우리가 불이 없으니까 다른 책을 공부하면서 여기를 초를 여기다가 이 책을 저 가지고 촛불을 받쳤겠죠, 그죠? 그러니까 촛농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촛을 고정시키고 이게 뭐 오래 졸다가 뭐 하다 보니까 뭐 불이 다 탔어, 저 초가 다 탔어, 책까지 탔는 경우가 그렇겠네요, 그죠? 자, 제본을 어떻게 했나 하면 여기 안에 보면 여기다가 철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눌러보면 철사 같은 거로 이제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고정시켜주죠. 구멍 뚫어서 철사로 이제
고정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종이를 덧댔네, 그죠? 종이 까만색으로 덧댔죠, 그죠? 이렇게 재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덧대서 교과서가 나왔네, 그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1954년이고, 저기 2024년이 되면 70년, 그 68년이 되는 거예요. 68년이 지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후고책. 그래서 6.25가 끝나자마자 그저 책을 만들어낸 게 이 책입니다. 물론 뭐 집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뭐 대부분 다 버리고 없고. 근데 하여튼 뭐 이 책에 대해서 꼼꼼히 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책도 있다면 좋을 텐데, 마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뭐 선데이 서울 이런 거야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교과서는 참 드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산 것도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산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힘들게 전쟁 일제 치하를 거쳐서 전쟁을 했고, 전쟁이 끝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엄청 북한보다 더 못 살았죠. 전기도 없는 상태고 엄청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이제 발전시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지. 그리고 책 만들 종이가 없어서 이런 종이까지, 자, 유엔, 국제연합 유엔이라 그러죠, 그죠? 국제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종이까지 지원받아서 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하여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뭐 고무실 신고 그렇게 자랐죠, 그죠? 그리고 차가 보면은 세 발로 달린 차가 있죠, 그죠? 시발차라 그랬는데, 자, 그런 차도 있었고, 좀 더 고무신 신고 그렇게 자랐던 기억이 나지만, 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 어렵게 자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6.25 전쟁을 겪은 사람, 6.25 전쟁을 겪고 나서도 뭐 보리고개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보리밥도 배불리 먹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식이 지천에 널려가 있고 맛있니 맛없니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보리밥 하나로 배불리 먹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고 거지가 수두룩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살 한 바가지 주십시오 하면서 거지들이 돌아다녔고, 능마주의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뭐 홀대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954년 6.25 끝나자마자 발간된 국어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88이었습니다.